오늘의 요리 오분자기 미역국과 서리태 콩자반을 다시 살펴볼까요? 오분자기 미역국은 우선 오분자기를 솔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미역은 20분에서 30분 정도 물에 불려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달군 냄비에 멸치를 볶은 후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어 끓여 밑국물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참기름을 넣어 미역을 볶다가 오분자기를 넣고 뽀얀 국물이 나올 때까지 볶아줍니다. 여기에 밑국물을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미역국에 국간장, 소금, 다진 마늘을 넣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오분자기 미역국 완성! 서리태 콩자반은 먼저 서리태를 깨끗이 씻은 후 물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냄비에 불려놓은 콩, 땅콩을 넣고 20분간 삶아줍니다. 간장, 설탕, 물엿, 멸치 액젓,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삶은 콩에 양념장을 넣고 10분 정도 졸여줍니다. 여기에 참기름, 통깨를 넣고 센 불에서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서리태 콩자반 완성! 오늘의 요리 오분자기 미역국과 서리태 콩자반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잠시 후 신효섭 셰프의 전국 어머님들을 위한 최고의 레시피가 신효섭의 추천 레시피에서 방송됩니다. 자, 근데 먼저 네. 오분자기 미역부터 먹어볼겠네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뭔가 비주얼이 네. 전복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보양식 느낌이 좀 나요. 맞아요. 보양식이에요. 진짜로요? 네. 우리가 또 열심히 막 볶았기 때문에 네. 보양 국물이 우러나서 진짜 보양식이에요. 제가 요즘 기력이 쉬어가지고 기력이 쉬어가지고 네. 힘이 많이 없어요. 그럼 이거 많이 드릴게요. 네. 먹고 힘내보려고요. 네, 국물도 드리고요. 네. 오분자기가 오들오들오들 씹히는 것이 바다의 깊은 맛이 느껴질 것 같아요. 오분자기가 네. 좀 부들부들하고 네.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 맞아요. 뭔가 쫀득쫀득하면서 국물이 또 시원하고 진하네요, 선생님. 진해요. 이번에는 오늘 진한 오분자기 미역국을 끓였어요. 뭔가 예를 들면 사골국물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근데 해산물로 만든 사골국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해산물 사골국. 네. 이번에는 네. 정말 이 맛있는 밑반찬이죠. 먹어볼게요. 네. 포근포근한 그 땅콩. 그죠? 깜짝 놀랐어요. 땅콩은 네. 서리태콩이랑 씹는 식감 좀 달라요. 그죠? 네. 선생님. 네. 사실 서리태콩은 네. 서리태콩은 많이 먹어봤지만 네. 땅콩은 처음 이렇게 먹어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이질감이 없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땅콩이 또 제철이니까 이렇게 같이 섞어서 콩 자반을 하면요 좋아요. 무엇보다 네. 고소함이 두 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서리태콩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물리지도 네. 않아가지고 네. 씹는 식감이 아삭아삭하면서 또 그리고 양념이 잘 됐네요 아까. 맞아요. 별로 짜지도 않아서 많이 드실 수 있죠. 아까 우리 콩국물을 집어넣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가 이 콩국물 안에도 깊은 맛이 나요. 네. 이야. 이렇게 한다면 네. 콩반찬도 고기 반찬 못지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내일도 맛있는 요리 기대할게요. 네. 자, 강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고소한 등갈비와 부드러운 시래기가 들어가 더욱 푸짐한 일품 요리. 맛은 물론 건강까지 살린 등갈비 시래기찜과 짭조름한 고추장아찌의 대변신. 새콤달콤 양념에 버무려 자꾸 먹게 되는 별미 밥반찬. 고추장아찌 무침. 절대 놓치지 마세요.